좋은 때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술에 대한 특히 민명헌 작가의 사진 예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요. 또 오늘 우리가 한 시간 반 정도 얘기할 건데 어떤 얘기를 과연 잘그 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예술가 자신한테 이 시간이 되게 의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왔고요. 그다음에 듣는 분들도 여기서 작품을 먼저 보셨지만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여러분에게 특히 민병헌 예술을 이해하고 또 공유하고 또 나아가서는 여러분 스스로의 어떤 예술적인 삶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 역할이 미술 비평가지만 여기서 오늘은 또 모더레이터 역할이어서 제가 이렇게 뭔가 긴 인사말처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 예를 들면 민명헌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오늘 우리의 대화의 시작점이 있으시면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요. 아니면 뭐 뭔가 제가 일종의 화두 내지는 대화의 어떤 물꼬를 터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자리는 가장 그 존중받고 중요한 목소리는 예술가 자신의 목소리니까 문병호 선생님 말씀을 먼저 들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렇게 그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공간에서 얘기를 하는 그런 그 분위기를 굉장히 어색하게 생각하는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뭐 내일 모레면 70인데 지금 엄청 많이 낮았어요. 엄청 많이 낮았는데 그 여기 이제 우리 이 대표님도 계시지만 이 대표님하고는 뭐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옛날에 어떤 다른 갤러리에서부터 인연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그 제가 뭐 심지어는 오프닝 뭐 이렇게 하는데도 안 나타나고 이제 그랬었던 이제 기억도 드는데 그 제가 이제 혼자서 얘기를 하는 그런 자리 같으면, 뭐 여기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좀 아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제가 하는 얘기는 뭐, 그냥 맨날 똑같아요. 그냥 똑같고, 저는 또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 성격 자체가 그런 거하고는 너무 멀게 그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혼자 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냥 그좀 옛날식으로 해서 완전 삼천포로 빠지고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나중에는 아주 이상한 분위기가 돼서 그냥 뭔가 뭐 놀다가 마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돼버리는데 오늘은 이렇게 저강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저로서는 아주 천만다행이고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오늘은 좀 얘기를 좀덜 하고 그 다음에 좀뭐 선생님이나 또 오신 분들이나 좀 궁금한 게또 있고 또 이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면 어떨까 사실 그 선생님과 제가 오늘도 미리 뵙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오늘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지 말씀을 나누긴 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렇게 찾아본 선생님의 말씀이라든가, 아까 작가 노트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되게 그 천천히, 그리고 답변이 아니라 적은 분량을 얘기를 하시지만 상당히 의미할 만한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그게, 이 사진 작품들과 사실 공명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티스트 자신이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행위하는, 사진 찍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랑 결과물이 상당히 일치하는 작가가 저는 민병헌 작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또
여담이지만 민병헌 선생님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뤄지는 맥락을 보면 집이 되게 많이 그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병헌 작가의 그 양평 작업실이라든가 지금 군산에 있는 작업실이자 집의 경우가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것도 사실 저는 민병헌 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 민병헌 선생님은 제가 깊이 있게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작품보다는 작가를 잘 모릅니다, 사실. 그런데 작품을 봤을 때 우리가 갖게 되는 이 예술가의 어떤 가장 중요한 그 미학적인 가치가 있어요. Aesthetic value라는 게 있는데 그게 되게 이 삶에 일관되게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집을 그 예를 들면 운영하거나 관리하거나 뭐 심리적으로 꾸미는 어떤 태도랑 사진이랑 굉장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입고 옷이나 모습도 저는 그게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이분한테는 아름다운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아름다움은 뭔가 꾸미고 너무 인위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질서가 있어야 하고 그 질서 안에서 어떤 특별한 자기만의 취향, 일종의 냄새,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존중 같은 게 같이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각각의 사진들에도 우리가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다 다르지만 이 전시장 안에 있는 수십 점의 사진 안에서도 굉장히 공통되게 흐르는 부분 같아요. 그러니까 넘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뭔가 미니멀리즘에 너무나 이렇게 개인을 단속하고 막 질서를 가지고 뭔가 대상을 억압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태도들의 작업과 삶과 그리고 시각적인 세계를 구성하는 작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제가 좀 넓은 얘기를 좀 했지만, 선생님께서는 뭐, 그리고 나이 얘기에 대해서 좀 그렇지만,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좀 인생을 짧게 사시지는 않았잖아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좀할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좀한 50, 60, 70년을 살아보니까 세상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그 이루어져 있는데 또 나는 기대하는 세계는 어떻다라든가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여기 이제 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뭐 선생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그런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이제는 뭐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까 과거에 뭐그 저의 그 인생의 그런 어떤 흘러갔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그런 창피한 것도 없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 굉장히 그 좋게 얘기하면 굉장히 자유롭게 그 살았다고 할수 있지만 좀안 좋게 얘기하면 그 청소년 시절부터 상당히 좀 뭐라 볼까요? 좀 불량한 쪽이었다고 할까요? 공부 안 하고 놀기 좋아하고 말안 듣고 특히 또 저희 세대에는 모든 것들이 다 부모님들이 공부 무조건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모범생. 네. 그리고 또그 저희 형제들이 또 나름 또 공부를 잘했던 저만 이제 공부를 거의 이제 꼴찌를 기다시피 그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 형제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열등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컸어요. 그랬을 때. 그래서 그 열등감이 이제 그 반항심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뭐든지 반대로 했죠. 그러니까 일로 가라 그러면 절로, 절로 가라 그러면 학교에서 교복이 우리 교복 입고 다니던 시절이니까 운동화 이런 거 신고 오면 안 된다. 그러면 학교 가서 그때는 또막 많이 또 매도 많이 받았었던 시절인데 그 엄청나게 혼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죠.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그걸 알면서도 그러면서 학교 와서 매맞고
그러니까 그런 시절을 겪었어요. 뭐 지금 그 옛날 얘기를 하면 참 그런 좀 창피한 얘기가 많은데 이제 그러다가 사실 그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뭐 공부도 공부지만 또 도덕문당과 사진은 뭐 전혀 사진학과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이 정말 진짜 좀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정말 방황하고 놀다가 정말 우연히 사진이라는 이 작업을 접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나름 뭐 이렇게 대단히 뭐 유명하거나 뭐 대단히 뭐 이렇게 그런 뭐 그와 상관없이 그 이제 오랜 시간 동안을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죠. 왜냐면 분명히 어떤 그 동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왜 시작했냐? 왜 시작했냐? 뭐. 왜냐면 전공을 하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그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할 정도로 그 동기가 그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짜 나 자신이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정말 내가 어떻게 시작했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이제 네. 그 그러니까 정말 이제 우연히 시작했는데 그 우연히 시작한 그 사진 작업이 그 일평생 이렇게 오게 미치도록 좋았죠. 그 근데 미치도록 좋았었던 그것을 젊었을 때는 그냥 그게 재밌고 좋았었다고만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고서 이렇게 과거를 되돌아보니까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 사진 작업에 미쳤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교 시절, 청소년 시절, 유아 어렸을 때 시절이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저는 지금 이제 전부 디지털 사진 아닙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옛날 처음에 그 아마추어로 배웠던 그 흑백 필름 그거를 이제 제가 찍고 제가 지성하고 인화하고 현상하고 하는 그걸 지금도 계속 그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데 지금도 역시 저는 처음에 혼자 시작했듯이 지금도 역시 조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제가 혼자서 이렇게 약품 타고 하는 거를 지금도 그냥 약품 다 똑같죠.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이 뭐라 그럴까 그 암실이라는 이 공간이 네. 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정말 이 미치도록 좋았었던 그게 결국은 그 내가 그 청소년 시절에 가졌던 그런 열등감, 그다음에 그런 어떤 그 이런 거에 대한 그 도피처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도피처가 그 어둡고 그 빨간 불이 그 희미한 그 붉은 불이 하나 켜져 있는 그 암실이라는 그 조용하고 좁은 그 공간이 저를 너무너무 편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 여긴 내가 이 공간 안에는 아무도 나를 흉보는 사람이 없고 아, 아무도 네가 뭐 공부 못하고 맨날 뭐 망나니지만 하고 다닌다고 욕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 공간이 너무너무 편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저를 이제 더 혼자 있게 만들고 더 혼자서 그런 이렇게 끌어들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얘기하다 보면 제가 아까 그랬지 노력한다고 아니 우리가 다들 그렇죠 뭐 그러니까 맥락을 잡아가지만 그 맥락이라는 게 정해진 루트를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루트를 만들면 그게 맥락 아닌가요? 저는 지금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를 하실 거라고 뭔가 우리가 서로 합의되어 있는 게 아니었지만 사실 제가 던진 질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기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암실이라는 그러니까 민병헌이라는 사진가 내지는 예술가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 키워드로 붙일 만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좋은 단어들, 그러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썼을 때 좋은 단어도 있고 어떤 단어는 상당히 위험해 보이고 어떤 단어는 굉장히
해석을 많이 해야 되는 단어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열등감, 그러니까 컴플렉스라고도 하고 열등감, 그 다음에 반항심, 그 다음에 일생 동안 자기 자신이 혼자 자했다 이런 말들과 그런 것들을 또 응집하고 있는 단어가 암실인 거예요. 근데 선생님 그렇게 아주 현학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저는 그 부분을 당신 자신이 본인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나의 성정이라든가 나의 본질적인 뭔가 특이성 같은 게 있는데 그 특이성은 지금 내가 한 30년, 40년, 50년 계속 지속해오고 있는 이 사진예술에 이런 방식으로 담겨있어라고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선생님에게 어떤 그 말씀을 건네거나 글을 쓴다고 할 때 저는 이 암실이라는 물리적인 공간이 또 한 예술가를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이자 메타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실은 방금 말씀하신 거에 핵심 내용들이 다 담겨 있지만 누구도 여러 사람이 들어가서 밝게 하하호호하는 공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유배되는 공간이죠. 그리고 그 유배된 공간은 사실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불모의 공간이 아니라 예술 작품이 나오는, 생산되는 공간이에요. 근데 본인이 얘기하실 때 보면 그 공간이 굉장히 삭막하거나 자기 스스로한테 내리는 일종의 그 벌 같은 느낌들을 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로는 암실은 사실 또 자기의 도피처라고 하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엇나가고 뭔가 그 형제에 비해서 자기가 좀 열등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래서 좀 가족관계 안에서도 좀 상처가 있었던 어떤 사람이 어떤 청소년 되시는 뭐 장년이 됐어도 그런 분이 그런 자아가 이 암실로 들어가서는 그냥 도망가 있는 그 자기의 어떤 보호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작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예술 작품이. 그 점에서 저는 암실은 선생님한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그게 의미상 은유적인 의미에서 중요한 부분과 더불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사진에서는 기술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장치와 기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독특성을 가진 공간이자 주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대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 사회 그리고 이미지를 생산하는 데서 이런 디지털 메커니즘은 혼자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협업이고 프로세스가 기술적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의 작업은 여전히 필름으로 사진 찍고 그거를 현상하고 암실에서 현상하고 인화하는 프로세스에 있고 그거는 굉장히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혼자 하시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전에 하신 말씀이 그렇게 좀 맥락이 벗어난 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어떤 예술을 생산하고 창작하는 작가인지를 스스로 아주 잘 알고 있고, 근데 그거를 되게 이제, 뭐라고 할까, 일상적 언어들, 경험적 언어들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 암실과 더불어서 이 선생님한테 되게 중요한 키워드들이 꽤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키워드들 중에는 집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한 집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 그리고 지금 이런 그 전시 주제에 있는 것처럼 어떤 지명이라기보다는 뭔가 의미상으로 지명인 경우들 남녀 같은 거 저는 어리석게도 남력이라 남력 유람을 시리즈로 작업하고 계시다고 들었을 때 이 남력을 군산이라는 곳에서 터를 새로 잡으셨기 때문에 아 전남 호남 전북 뭐 이런 쪽인가 로컬로 생각을 했어요. 물리적 지역으로. 근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고 어딘가 이렇게 쓰신 거를 노트를 보니까 마음의 남력이라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분한테 암실이라는 공간이 주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의미와 본인을 생각하는 어떤 얘기가 있다면 또 남력에 대해서도 집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예술과 더불어서 그런 얘기 좀 들어보실까요? 제가 혹시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저의 그 이전 옛날에 했던 작업을 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던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아마추어로 사진을 시작했기 때문에
어디서 뭐를 어떻게 뭐 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죠. 근데 이제 그 옛날 뭐 70년대 말, 80년대 주로 돌아가 보면 이제 어쨌든 이 사진이라는 게 그 듣거나 서양에서 들어오면 네. 그럼 이제 뭐 미국 사람 찍은 사진, 뭐 유럽 사람 찍은 사진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그 당시에 미국 사진을 이제 이건 이제 뭐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거니까 이건 뭐 이게 뭐 이런 요구를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보니까 미국 사진들이 보면 굉장히 그 흑백 사진의 사진에서는 이제 콘트라스트와 톤이라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콘트라스트가 강하더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미국을 가보니까 그 미국의 이제 어떤 어마어마하게 그런 장대한 풍경들, 그 다음에 그 내리쬐는 그 광선의 그 이 질이 이런 어떤 다른 것들. 그러면서 이제 그 굉장히 콘트라스트가 강하고 이제 아주 웅장하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처음에는 아마추어로서 다 따라 해본 거죠. 저도 다 따라 해봤는데 이제 그 암실이라는 공간에서 계속 제가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 혼자 생각한 거는 아 사진은 결국 빛이 있으면 나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어두운 방 안에서도 촛불 하나 켜놓고 노출을 오래 해주면 사진은 이미지죠. 이미지는 어차피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마추어 시절에 배웠을 때 뭐 요즘은 이제 디지털 시대니까 뭐 그런 말도 안 쓰는 것 같지만 이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엔 그랬죠. 아, 사진 잘 찍으려면 맑은 날 오후 2시에 대지고분에 저의 팔 놓고 찍으면 사진 제일 잘 나와. 그래,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걸 다 따라하는 거죠. 아, 그러면 뭐 쨍하게 나오니까. 전봇대를 찍으면 무조건 그림자가 강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광선이 비치니까. 저 따라했죠. 그렇게 암시를 이제 혼자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저의 이제 어떤 이 안에 들어있는 감정이 또 작용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꼭 사진이 꼭 이래야 되나? 이렇게 콘트라스트가 강해야 돼야 좋은 사진인가라는 이제 그런 그 좀 의구심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런 데다가 제가 이제 그 이제 90년대에 좀 이렇게 그 양평 양수리 쪽으로 이제 작업실을 우연한 기회에 옮기다 보니까 그 아시다시피 그쪽이 이제 물이 많잖아요. 북한강, 남한강, 그 다음에 항상 안개가 끼고 물안개가 끼고 근데 그거를 카메라가 없이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도 그 희미한 그런 풍광들이 너무나 아름답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은 내가 저기 미국 사진에서 잘 못 본 그런 어떤 광선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제 그 혼자서 작업을 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사진을 이제 그 뒤로는 그 태양이 비칠 때는 찍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안개 낀 날 새벽 그 다음에 뭐 저녁 뭐 눈 오는 날, 흐린 날, 먼지 낀 날, 예, 뭐 안개가 많이 낀 날, 그 다음에 이제 비가 와, 이제 비가 막 폭우가 오면 뭐 사진 못 찍지만 뭐 이슬비가 내린다거나 비가 오는 날 그렇게 찍어서 제가 저는 이제 혼자 사진도 혼자 찍으러 다니니까 혼자서 그 이제 트라이포드를 받쳐놓고 봤던 그 느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느낌을 그대로 이제 암실에 가지고 와서 아 내가 그 사진을 찍을 때 봤었던 그 느낌을 그대로 한번 좀 표현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걸 계속 작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마가 이제 극도로 이제 이 단순하고 흐리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이 이제 거의 또 한 20년 이상 된 거죠. 그랬다가 이제 또 우연히 군산 이라는 지역으로 가게 됐는데 이제 군산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저는 지금 이제 군산 간 지가 8년 정도 됐는데
제가 군산을 이사 갔었을 그 당시에 좀 과장되게 얘기하자면 전라남북도에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제 군산으로 이사 가니까 뭐 이제 고향이 이제 군산인지. 근데 저는 군산을 30대 때 한번 가보고 8년 전에 우연히 지나가다가 진짜 그냥 속된 말로 꽂혀가지고 당장 간 거죠. 제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그 당시에 60대 초반인데 미쳤냐고, 군산에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100년 된 그 썩은 집이 뭐가 좋다고 거기를 가냐고. 근데 사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젊었을 때 마음대로 좀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서 그런지 평생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없었어요. 네. 지금까지도 뭐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떠나고 싶으면 떠나는 거지. 그게 뭐 무슨.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런 마음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자꾸 장황해지지만 이제 선생님 남녀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나왔는데 군산을 딱 가보니까 첫 번째 느낀 게 그거였어요. 아, 이렇게 환경이 사람을 좌우하는구나 하는 거. 뭐냐 하면 제가 양평 쪽에 있었을 때는 그냥 거의 흐리고 안개 끼고 뭐 이런 게 그냥 늘상의 그런 거였는데 전라도 쪽으로 가니까 갑자기 밝아진 거예요. 광선이 달라지는 거라. 빛도 맑고 네. 색은 선명하고. 네. 그래서 뭐 저희 집을 여기 이제 와보신 분도 한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이 워낙에 오래돼가지고 집이 어둡기는 하죠. 그리고 나무가 이제 워낙 오래된 나무가. 그런데 그 터 자체는 너무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대상을 보는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사실은 처음에는 남녘유람이라는 것 자체를 그냥 남도를 생각했어요. 그 지역을. 그래서 아, 이렇게 광선도 밝고 그 다음에 나도 이제 나이가 이 정도 먹어서 이렇게 왔으니 이 대상을 바라보는 것도 옛날에 보듯이 너무 막 극단적인 막 이런 막 그냥 막 그런 걸로 가지 말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대상을 보면서 그냥 좀 소풍 다니듯이 유람 다니듯이 그렇게 그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 인화도 좀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그 환경과 그 관성이 그렇게 끌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남도 그다음에 이런 쪽을 계속 다닌 거죠. 그러니까 다니면다 보니까 아 어느 순간 아 이게 남녘이라는 게 내 이게 어떤 지역의 문제가 아니구나. 행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건 결국 내 마음이 그 대상을 바라보는 그 이 눈이 달라졌고 그 생각이 달라졌고. 이런 거였었구나라는 거를 이제 어느 순간 느끼게 됐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나오게 된 거 아니에요. 네.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 짧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이 부분에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리적인, 지리학적인, 행정적인 차원에서의 이 로컬리티, 지역성이랑 그리고 그 지역에서 한 예술가가 발견하게 되는 특이성, 내지는 자신이 예술로 표현하게 되는 미학적인 어떤 내용이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지금 선생님은 말씀으로는 이 내용을 다 하셨는데 사실 앞에 거인 줄 알았지만 뒤에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잘 들어보시면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앞을 부정하고 뒤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지역성이 아니라 아 그게 내가 이제 봤더니 내 마음에 있는 뭐 남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양평에서 본인이 발견하게 된 이 양평의 지리학적이고 지역적인 특이성들 그러니까 물리적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정말 많은 곳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물안개가 피어나고 언제나 좀 축축하게 젖어 있는 그래서 굉장히 고요하다고 흐릿한 사물들의 어떤 전경이 굉장히 흐릿하고 무겁게 가라앉고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작업실
내 주변에서 느끼시는 거죠. 신체적으로, 몸으로. 그리고 몸으로 느끼고 시각적으로 그거를 예를 들면 그 암시까지 와서 찾아내고 싶어 하신 게 그때의 시기에 사진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연찮게 군산으로 가서 군산에서 발견하게 된 빛, 그리고 그 빛들이 보여주는 어떤 풍광은 아 이게 그 남녘이 갖고 있는 로컬리티를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선생님한테는 이제 거의 8년 가까이 지내면서는 내재화된다고 하는 좀 뭔가 어려운 단어를 쓰자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하고 섞여서 그렇게 해서 익스프레스 바깥으로 나오는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제가 너무 규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일 수 있지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그게 말하자면 현대미술에서 계속 추구하고 있는 그 로컬리티와 그러니까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지역성과 그리고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진정성이 있는 인디저너스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속성들이 합쳐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선생님이 각 시기마다 하게 된 그 연작들의 성격들도 되게 뚜렷하게 등장한다고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민병헌 했을 때 제가 뭘 자료를 찾아봐도 그렇고 너무나 비슷하게 하는 말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선생님의 사진 예술에 대해서 일종의 정의를 내리는 말들이 비슷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뭐 흐릿한 풍경 속에서 아니면 동양적인 시선에서 뭐 뭐에 가까운 어떤 사진 예술에서 뭐 그런 얘기. 근데 그런 얘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저는 그런 표현들은 굉장히 진부한 얘기를 또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민병헌이라는 예술가가 하고 있는 사진은 그 싱귤러리티, 단독성이 있는데 자꾸 그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심미적인 기준에다가 그걸 대입해서 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그 억압적인 표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 예술가의 작품 앞으로 감상자를 데려다 놓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한국적이라든가 먹색을 사진으로 뭐 표현했다든가 뭐 굉장히 뭐 심도가 깊은 어떤 흐릿한 풍경의 세계 뭐 이렇게 말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좀 다소 상투적이면서 그 베일을 끼고 이 작가의 사진을 보게 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오히려 물리적 공간들과 그 공간에서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된 독특성과 그 독특성이 어떻게 이 사진으로 최종적으로 나왔는가를 일종의 3단계를 융합적으로 보는 시선이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저는 뭐 연구하는 사람이 학자니까 자꾸 이걸 분석하는 거지만 감상자 입장에서는 그거를 통합적으로 저는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시도 오늘 저도 사실은 미리 와본 전시가 아니라 뭐 먼저 와가지고 좀 보고 그랬어야 되겠지만 오늘 왔어요. 오늘 와서 오늘 바로 몇 분 앉아 계시는데 들어와서 보게 되면서 강하게 느끼게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거는 민병헌의 사진으로서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미학을 확 하고 느끼게 되는 게 있는 거죠. 이 공간 안에서 이 사진들로. 근데 그게 바로 이 사진이 갖고 있는 지역성. 그러니까 어딘가를 찍었는데 그 지역성이 예를 들면 행정구역을 보여주는 지역성이 아니라 그 실제 하는 대상의 그 공간을 찍었고 그 빛과 습도와 뭔가 사운드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합쳐져 있고 그거를 근데 한 예술가가 자기 암실 안에서 고독하게 혼자 자기가 느꼈던 현장에서 느꼈던 그 감각을 막 쫓아가면서 찾아내려고 하면서 인화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제가 이거 말을 맞는 게 아니라 각종 인터뷰 같은데 이 얘기를 자주 하셨더라고요.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현장에서 예를 들면 이 그 산등성이 나무들의 나뭇가지가 얽혀 있는 이 공간을 보고 찍었던 이 장소의 느낌들과 그때 내가 얘를 주목했던 이유 같은 게 분명히 뚜렷하게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최종 인화할 때까지 찾아내기 위해서 굉장히 무던히 얘를 쓰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저는 두 개의 세계관이 합쳐진 거 말고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이 로컬리티. 이 군산이든 아니면 남녘의 그 지역성이라는 게 이 예술가한테 영향을 줬고
그 영향 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이미지를 산출해 낸 것까지 합쳐져 있지 않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현학적으로 얘기했나요? 작가 말씀이 훨씬 재밌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규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저는 그런 점에서 보면 선생님이 되게 모르겠어요. 이제 선생님을 뵀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가졌던 인상은 이분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거칠게 대하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거칠게 대한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거칠게 대한다는 게 뭐냐면 진짜로 거칠게 대한다기보다는 스스로에 대해서 좀 그 가혹하게 말을 하시면서도 근데 또 지극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분, 모순적인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모순을 얘기했다가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야단들었습니다. 당신 하는 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그 모순이 뭡니까? 막 이러고. 근데 그게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면 좀 더 공감이 잘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열등감 얘기를, 그러니까 형제 간의 열등감이었든, 유년기에 자기를 대하는 선생이라든가, 뭐, 가족 안에서의 그 관계에서 내가 얼마나 열등감을 느꼈는지를 되게 거리낌 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본인을 굉장히 거칠게 대하는 방식입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집착도 되게 심했고, 뭐, 그리고 나는 되게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속해 말하지만, 나는 진짜 막무가내였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꽤 연세가 있고 또 예술 분야에서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 얘기 안 해도 충분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자꾸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진 작품의 최종적인 결과물도 그렇고 이분의 집에 놓여있는 작은 사물 하나도 그렇고 허투루 되는 게 없어요. 그게 모순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히 자기를 거칠게 대하고 남한테 자기를 보여주는 어떤 그 말의 방식은 뭔가 험불한데 겸손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네. 그런데 그게 최종적으로 예술 작품으로 보여지거나 아니면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세계를 누군가한테 공유하는 방식으로 보면 지극히 세련되고 너무나 정교하고 그리고 마름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모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모순은 근데 꼭 나쁜 얘기도 아니지만 뭔가 평가의 의미도 좀 아닙니다. 본질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 민병헌이라는 예술가를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모순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 모순을 그러니까 대부분의 감상자분들이 아티스트를 직접적으로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건 최종적인 예술 작품인데 그 작품들에서 민병헌 작가가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 기질 같은 거를 어떻게 느끼냐라고 했을 때 느끼기 어렵다고 말하는 게 훨씬 합리적인 대답이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어떤 긴장 같은 걸 느끼는 거예요. 민병헌 사진에서 우리는. 그 긴장은 좋은 긴장인데 뭐냐면 많은 예술, 시각예술 작품들이 갖고 있는 그 느슨함 내지는 뭔가 뭐 즐길만 하거나 아니면 뭔가 이런 특성들이 있어서 딱 알아보거나 뭐 그런 시각적 즐거움이 끝난다면 이 사진가의 작품에서는 뭔지 정확하게 규정하기 어렵지만 텐션이 있는 거예요. 그 텐션이 어떤 작품에는 정교함으로 등장하고 어떤 작품에는 아까 말씀하신 톤들이 너무나 섬세하게 쪼개져 나간 걸로 보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거의 대상을 말하자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 같은 그런 것들 그리고 저쪽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저 연못 찍은 거죠. 수련을 찍은 저 작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감히 좀 단정을 해보면 저 사진에서 느끼는 감수성이나 온도나 친밀성은 이 작품에서 느끼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것들이에요. 근데 저거에도 텐션이 있는 겁니다. 긴장이. 그리고 이 사진에도 긴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두 개의 속성이 다른 긴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자기를 되게 가혹하게 대하거나 좀 평가절하하는 것 같은 거친 태도와 그러나 나는 아름다운 것들을 좋아하고 보고야 말겠으며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대로 그대로 가지는 않을 거야 라는 어떤 태도들과 결부돼서 나오는 아이러니의 미학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제가 사실 저는 오늘 이 다른 데서도 다른 작가들하고 아티스트 톡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막 그 미리 뭔가 질문을 하고 막 인터뷰어로서 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느슨하게 제가 그냥 그 머릿속에 떠오르고 이런 얘기 같이 하면 좋겠다 하고 한 것들이 좀 나와 있긴 하지만 그러려고 하면서 선생님이 무슨 말들을 좀 이제까지 한 4, 50년간 해오셨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말씀을 너무 멋지게 하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시적인 표현들도 많이 쓰시고 그리고 책을 안 읽으신다고 하는데 사실 책을 읽어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책을 안 읽은 것 같지도 않는데 하는 문학적 표현들도 꽤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네. 실제로 근데 가보시면 알지만 책이 진짜 한 것도 없거든요. 아니, 아 책뿐이 아니에요. 활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LP판만 활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음미해 보고 싶어서 가져온 인용구들이 좀 있어요. 그 파리의 저기 내셔널 뮤지엄 큐레이터하고 꽤 오래전에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연의 부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자연이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자연이 결핍되어 있거나 없을 때 그 존재를 강하게 느낀다. 근데 제가 이제 학자로서 이런 얘기하면 되게 건조하고 재미없는 얘기인데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좀 천천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연이 거기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거기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거나 모습을 바꾸면 우리는 그제서야 거기에 있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오로지 결핍의 순간에만 다시 기억을 회복하는 것이다. 나는 어떤 대단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 작은 것, 사소한 것,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들에 관심을 두고자 하고 그것들을 정말 몸소 느낀다. 저는 이 마지막 말이 얼마나 이 저기 큐레이터한테 자신의 얘기를 어필하고 싶었는지 느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연이 없다라고 느끼면서 그때서야 자연의 중요함을 느낀다든가 아니면 자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는 여기는 자연이 없잖아요. 자연의 이미지가 있는 거지. 자연으로부터 만들어낸 예술이 있을 뿐인데 인공적인 예술 작품이 있는데 우리는 이 작품들을 보면서 자연의 부재를 정말 심각하게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거고 그걸 자기는 그 몸속 느끼고 있다는 걸 강조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표현들은 저는 들어보고 싶은 질문으로 가자면요. 이제 새벽녘에 입안에 남은 전날 밤 꿈의 맛과 닮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 군산을 갔을 때 멋진 말이네요. 너무 멋진 말인데 제가 근데 군산에 가서 선생님하고 이렇게 긴 대화를 했을 때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게 제가 문구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이 비슷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문구를 꼭 오늘 같이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뭐라 그러셨냐면 기억에 의하면 내가 잠을 많이 자지 않는다. 그리고 항상 깨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항상 자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게 잠에서 깼을 때 그 느낌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과 어느 인터뷰에서 한 이 표현 새벽녘 입안에 남은 전날 밤 꿈의 맛이 비슷한 얘기인 것 같으니 그런 단어를 제가 그 정도 쓸 능력이 없는 사람 같은데 아마 그거는 이제 그 쓰신 분이 좀 그 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느끼셨겠지만 저는 말을 그냥 나오는 대로 하잖아요. 그냥 그렇게 일상적으로 하는데 아마 그걸 아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네, 왜냐하면 나 제가 좀 나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이 문장이 너무 기이하다고 좋은 의미의 독특하다고 그래. 생각해요.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 철학하는 사람들, 언어를 다루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세련된 게 아니라 계속 뭔가 꺼끌거리면서 읽고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은 문장인 거예요. 새벽녘에 입안에 남은, 여기까지는 새벽녘에 입안에 남은? 근데 전날 밤 꿈의 맛이래. 아, 그러면 그래요? 제가 이제 저처럼 이제 재미없는 사람이 분석을 하는 거냐면
아, 전날 밤에 잠을 자면서 꿨던 꿈이 있어. 근데 그게 이제 불현듯 새벽녘에 잠이 깬 거죠. 그죠? 근데 내 머릿속에 남은 꿈의 이미지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 입안에 남은 뭐지? 맛이라고 그랬어요. 입안에 남은. 더 어려워졌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전날 밤에 꿈을 꿨는데 그게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르게 잠을 자든가 잠에 들었어. 근데 문득 새벽녘에 탁깰때 있잖아요. 깼는데 깼을 때 바로 직전에 머릿속에서 꿨던 꿈이 이미지로 이미지네이션 될수 있잖아요. 그럼 되게 자연스러운 표현하고 합리적인 생각인데 이게 입안에서 남아있는 어떤 미감처럼 얘기했으니까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아는 거예요? 몰라. 내가 술이 너무 취해갖고 너무 똑똑해졌었나 같아. 그럴 수도 그럴 수도 있는데, 있어요. 그리고 수령하실까요? 아니, 지금,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그런 단어를 그렇게 구사할 만큼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왠지. 그냥 제가 이제 이렇게 주절주절 거리는 그 내용이 좀 이렇게 아, 맞아. 이게 이런 말이었기 때문에 이걸 이런 식의 글이 나왔구나라는 거는 이해가 되네요. 왜냐면 제가 직접 무슨 이렇게 막, 그렇게, 어? 딱, 그 단어는 안안 썼을 썼더라도, 때. 그 단어는 안 썼더라도, 이제 막 이렇게 말하는 느낌을 과정에서 그 말하려고 하신 거지. 느낌이 이제 그렇게 이제 글로서 됐다라는 거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의 무슨 말이라고 말인지 보시면 돼요. 알겠어. 근데 저 자신이 평소에 이렇게 그게 뭐 어떤 사람을 만나든 뭐 그게 뭐 서양의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이 됐든 그 제가 말하는 그런 방법은 사실은 좀 그렇게 표현은 좀안 아, 네. 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내용은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꿈이나 이제 이런 그 어떤 그런 이런 대상을 주는 이런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 네.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래서 이게 그 인터뷰어가 만든 말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제가 들었던 선생님이 표현하고 싶었던 밤의 느낌. 근데 그 밤이 새벽녘으로 왔을 때 자기한테 느껴지는 어떤 그 촉각적인 느낌들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미각이라고 했지만 그게 선생님이 분명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고 특히 혼자서 고독하게 그 자기가 좋아하는 공간에 머무를 때 갖게 되는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선생님을 아주 많이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문장은 분명히 선생님이 한 얘기고 저는 이 문장이, 그러니까 새벽녘 입안에 남은 전날 밤 꿈의 맛이라는 게이 사진들에서 느끼게 되는 우리가 표현하기 좀, 규정하기 좀 어렵지만 그 아주 독특한 미학을 자기 스스로는 몸의 느낌으로 알고 있구나라고 확신하게 된 문장들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뭔가 좀 가볍게 어떤 비평가나 큐레이터가 접근을 하면 이런 거를 어떻게 하냐면 빨리 양식적으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서리얼리즘이야. 초현실주의야.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이 사진을 독학했기 때문에 규정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계보를 잡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분은 지극히 자기 기준에서 계속 그 사진을 해오고 아름답거나 결과물로서 어떤 걸 얻고 싶은 게 있는 거고 그걸 쫓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어떤 레퍼런스로 가져가서 뭘 하자고 하면 계속 핀트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핀트는 뭐냐면 이론적으로 안 맞는 걸 떠나서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인 거지 자꾸 이거를 미술사라든가 사진사 안에서 어떻게 찾아내려고 하는 순간 이분이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고 싶어 했던 내가 그 자연 앞에 서 있을 때 느낌을 인화지의 최종 결과물로까지 찾고 싶었어. 뭐 이런 말들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초현실주의의 어떤 시어보다도 멋진 시어 같지만, 그러나 그거는 실체를 갖고 있다. 이 문병원이라는 사진가가 밤에 잠을 자거나 새벽녘에 잠에 깼을 때 자기의 신체적인 느낌을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조금 다른 주제로 또좀 건너가면 여기 이제 우리가 사실 저는 민병호 선생님 사진을 제가 비평을 시작할 때부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알지 못할 때부터 정말 좋아하긴 했었거든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분을 잘 알지는 정말 못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제가 옛날 90년대 공부하고 있을 때이 민병호 선생님 진짜 스타 사진가였고 스타 예술가였는데,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과거형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즈음에 정말 이 사진가를 묘사하는 그 언론의 단어들, 평단의 단어들이 저는 정말 재미가 없었어요. 그때 공부하는 단계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였냐면 막그 사진으로 그린 수묵화라든가 막 뭐 사진의 연필 막 이런 얘기들이, 지금도 그런 얘기 자꾸 하고 그러는데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 한국적인 것들이 있다라든가 동양적인 태도와 심미성 이런 얘기하는 것도 사실 저는 그렇게 잘 맞는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말들을, 아, 이분이 이런 말로 저기 좀그 일반적으로 자기를 규정하는 단어들을 내지는 미학적인 평가를 비껴놨구나 했던 문장이 있었어요. 찾아보니까. 조선시대 문인의 성정을 담은 화조와 같은 느낌이라고들 하는데, 내 생사진들, 새 연장에 대해서 한 얘기예요. 근데 나는 홀로 나는 새를 담을 땐 정말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아, 맥락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하면, 그새 연작이 있어요. 근데 그 사진들도 보시면 저기 있는 저그 뭐지, 들판에 그 밑에 거칠게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산등성이 작품들 하고 이 사진, 아, 새를 찍은 사진들이 사실 저는 좀 유사해 보이던데, 새가 떼로 날아가는 것들이 거의 그 뭐지, 날카롭게 철필로 이렇게 그 페인팅한 것 같은 느낌의 사진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어떤 대담자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쪽에 그 인터뷰어가 뭔가 굉장히 동양화 같고 문인들의 그림들 같다라고 하니까, 이분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그분의 말을 부정하진 않아요. 그래, 화조와 문인들의 화조와 같을 수 있겠다. 왜냐면 새가 있으니까 화조, 꽃과 새가 담긴 그림. 근데 홀로 나는 새를 담을 때, 내가 그거니까 카메라에 그걸 담을 때 정말 그랬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문이나 내지는 화조화를 모방하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소위 뷰포인트를 그 갖고 이 사진, 새를 찍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내가 그 새를 담으려고 했을 때내 태도가 문인적이었을 거다라고 말한 게 아닌가. 너무 미화하는 건가요? 저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문인적인 정신이라는 건 결국은 내가 예술 작품 내지는 그림을 얻어내게 최종적으로 내가 제작할 거야가 아닌 거잖아요. 문인적인 정신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내가 자연을 대하는 태도나 마인드니까. 뭐 아닌가 봐요. 머리에 쥐어뜯으시는 다행이 났는데, 진짜 내가 뭔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찌됐든, 참 감사한 말씀인데, 저가 그렇게 유식한 얘기를 그렇게 평소에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런 글들이 나왔는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겠죠. 뭐, 이제 이렇게, 뭐, 되는 대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또, 듣는 분들은 또 이제 정확하게 또 뭐, 그 와중에서 뭔가를 이렇게 또, 저기, 떠올리고. 그런 게 당연히 있으실 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글들이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질문을 어쨌든 좀 너무 바꿔볼까요? 감사하다. 아니, 저는 그렇게 이제 그 선생님의 작업을 규정하는 거라든가 그 작품에 느껴지는 어떤 그 이미 우리가 아는 미술사적이거나 아니면은 시각예술의 어떤 스타일들과 결부시켜서 해석하는 게꼭 나쁜 건 아니지만, 너무 이제 규정하거나 베일, 작품과 나 사이에 베일을 씌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될 수 있으면 새롭게 하는 게 더 좋다는 입장인데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다르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냐면 나의 예술가적 태도가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 부분인데 이거 꼭 미술사라든가 사진사 안에서 어떤 모델과 더불어서 얘기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그 우선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가 90년대에 스타였다 하는 거는 저는 전혀 저는 옛날에도 그런 적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거는 정말로 잘난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 그 뭐 열등감이란 말이 자꾸 또 나와서 좀 죄송하긴 하지만 그 사실은 지금은 이제 그런 건 많이 없어졌죠. 뭐 나이가 지금 몇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작업하는 과정이 계속 그런 거에 연속이었던 것만은 사실이어서 아까 어렸을 적 얘기도 했지만 또 제가 사진을 한참 그냥 빠져가지고 열심히 하던 시절이 그 80년대 그 중반이었잖아요. 처음에 이제 하여튼 80년대 초나 70년대 말에 아마추어로 시작을 했다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사진의 그 뭐라 그럴까 상황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유학파 그러니까 네. 공부를 많이 하고 들어오니까 사진에 그러니까 우리 전 세대 분들은 사진을 전공을 하신 분들이 없죠. 왜냐면 할 수도 없었죠. 사진학과라는 게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 세대 이제 저보다 나이가 이제 한두 살 많거나 한두 살 어리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또 들어와서 어떤 그 굉장히 또 대우도 잘 받고 네. 그다음에 어떤 사진의 새로운 조 그 뭐라고 그러니까 예술 사진 새로운 조류라고 할까 이제 그랬을 때 겪었던 또 하나의 이제 새로운 열등감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엄청나게 컸었던 시절이 또 있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이미 그런 것들은 이제 어느 정도 극복을 했지만 어쨌든 저는 제가 뭐 그게 뭐 스타라는 표현이 됐던 혹은 뭐 아니 뭐 잘 나간다라는 표현이 됐던 간에 저 스스로는 사실은 그런 것들은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 이제 선생님의 예술가로서의 태도? 저는 그 이제 아까 그 책 말씀을 하셨지만 그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그 좀 창피한 일이가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책을 안 본다는 것에 대해서 일생을 살면서 누구한테 단 한 번도 그 좀 창피하다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왜냐면 저는 공부는 안 했지만 정말 이 문자를 본다는 것 같이 힘든 게 없더라고요. 특히 다른 사람이 쓴 그 글. 이 그 보는 것 같이 그 인생에서 제가 힘든 정말 힘든 아주 것 중에 그 하나인데 그걸 뭐 남들이 무식하다고 해도 상관없고 뭐 어떻게 뭐 해도 전혀 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상관도 없고 개의치 않는데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그 1년에 많은 부분을 혼자 지냅니다. 그 혼자서 지내죠. 근데 대부분 보면 혼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일수록 책을 많이 보더라고요. 왜냐면 그렇게 되잖아요. 책을 많이 보게 되죠. 근데 저는 혼자서 지내는 시간의 대부분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그냥이 있다는 게 그 뭐 사람이 그냥 있다고 해서 아무 머릿속에 그냥 아무것도 안 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 그냥 있는 시간이 그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온갖 공상인 거죠. 공상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머릿속에 드는 제가 생각하고 이 공상이란 거는 제가 뭐를 생각하고 싶다고 해서 드는 게 아니라 온갖 그 자연적으로 뭐 이런 생각이 들었다가 저런 생각이 들었다가 이런 생각이 뭐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근데 저는 그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드는 그 머릿속의 공상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그 온갖 그
다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왜 내가 못 갖고 있는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책에서 이렇게 얻고 이제. 근데 저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들어오는 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이게 너무 정말 강하고. 포화 상태야, 정말. 그러니까 저 혼자 생각할 때는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 나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만 해도 정말 대가리가 깨져서 죽을 지경인데 내가 거기서 책까지 읽는단 말이냐. 나는 이런 생각. 네? 정말 미칠 것 같아. 그냥 정말 가만히만 앉아있어도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아서 미치겠는데 거기다 그것까지 집어넣을 그게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잠자는 거에 대한 그 꿈에 대한 건데. 저는 잠자는 시간, 아니, 아까 선생님이 잠자는 시간이 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잠자는 시간이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무지하게 오래 잡니다. 혼자 있으면서 할 일도 없는데 뭐 잠이나 자는 거죠. 술 먹고. 근데 잠자는 시간이 길 뿐이지, 거의 대부분 잠을 깊게 못 자요. 그게 제가 사실은 살면서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좀 잠을 깊게 잤으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잠을 깊게 자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무지무지하게 긴데도 딱 눈을 감으면 눈뜰 때까지 그냥 꿈이에요. 이 밤새도록 이꿈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아무리 잠을 오래 자도 잠이 잔것 같지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힘든데 한편으로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몸은 힘들어도 꿈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온갖 경험을 다 하는 거야. 진짜 이뭐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모든 경험을 꿈속에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면서도 너무 좋죠. 그렇죠. 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깨있을 때에 그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 온갖 공상들. 그 다음에 또 잠잘 때도 역시 깊게 잠들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꾸는 꿈들이 저는 그것만 해도 인생이 너무 벅차요. 그래서 책까지 거기다가 너무 이 독선적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 생각한 글까지 제가 거기에다가 끌어넣기에는 그거는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제가 뭐 책을 가까이 안 한다는 것을 누가 힘을 보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개의치 예술가적 태도를 여쭤봤더니 이제 책을 안 읽는 거에 대한 근데 제가 농담 삼아서 이렇게 요약했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선생님하고 처음 만났을 때 5시간을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되게 선생님하고 비슷한 유형의 뭔가 사람인 것 같은데 굉장히 또 책과 지식과 학문적으로 이렇게 정형되어 있는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제가 예술가로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시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말씀하신 내용에 내가 여기 그냥 앉아 있어도 세계가 나한테 끊임없이 들어오고 그 세계하고,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관계를 맺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철학에서는 이제 현상학적인 관계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런 사진 작업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내가 자아하고 똘똘 뭉쳐져서 세상을 뱉어내고 있는 자세가 아니라 끊임없이 세계가 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 그리고 그 들어온 세계와 나 자신이 이렇게 만나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게 이제 현상학적인 어떤 순간이자 경험의 내용인데, 그게 말하자면 이미지로 딱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게 계속 이제 선생님을 이루고 있는 하루하루 시간인데, 그것들이 이제 진짜로 이제 카메라를 들고 나가면, 거기서 내가 보고자 하는 어떤 자연이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일단 예술가의 태도라고 할수 있고,
그게 책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이건 원인과 결과가 뒤집어진 건데,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이미지의 세계가 너무나 풍부하고, 그리고 즉자적인 거예요. 대상과 나의 관계가 굉장히 리터럴하게 이루어지니까 거기에 이제 언어라는 게 틈으로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 게 이제 한번 설명이 된다면 뒤집으면 자꾸 그런 식으로 감각을 훈련해 왔기 때문에 수십 년간 거기에 언어로 자꾸 뭔가 얘기한다는 건 굉장히 불필요하거나 군더더기거나 아니면 소음처럼 들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저는 분석해 볼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별도의 얘기지만, 이 주제 안에서 별도의 얘기지만, 저는 선생님한테서 그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쓴 글들도 안 읽는다, 평론도 안 읽는다 라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굉장히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글 쓰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비평가의 첫 번째 독자는 사실은 예술가 자신이거든요. 근데 그 예술가가 읽지 않는다?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당당하게 하신다? 그래서 저는 좀 화를 냈었어요. 그러니까 그첫 번째 독자가 사라지는 상태에서 글쓰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왜 쓰겠냐. 근데 저 여전히 그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계속 평행선을 달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겠죠, 이 세계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가 같이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대화가 되게 재미있는 것 같긴 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서울에 와야 되는데 긴 얘기를 했고, 또 저도 즐거웠고 선생님도 꽤 재밌었다고 저는 후일담으로 들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가장 비언어적이고 신체적인 상태를 존중하면서 이끌어왔던 수십 년의 예술가와 자꾸 그거를 언어화하거나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표현력을 굉장히 저는 또 긍정하는 사람으로서 계속 해온 것들이 있는 거고, 그두 개가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서로가 외로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글을 썼는데 안 읽고. 그리고 작업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이러는 것 같은. 다만 이제 좀 이자기 같은 경우가 저는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열심히 들으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그리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언어로서 반응하시잖아요. 아니 근데 극단적인 예술가들 중에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책도 엄청 읽고 뭐 엄청 글도 잘 쓴다고 자기를 내세우지만 결과적으로는 언어로는 얘기를 전혀 안 하는 예술가들도 꽤 많아요. 근데 선생님은 보면 끊임없이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 생각에는 자기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를 듣는 사람들한테 아니면 작품의 감상자들한테 이해시키거나 납득시키게 하는 얘기라기보다는 자기 세계가 이렇게 있어서 그 세계를 그냥 바깥으로 꺼내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아까 공상이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거기에는 공상은 별로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뭔가 사물을 들여다보고 그 사물의 질감이라든가 느낌이라든가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움 같은 걸 끊임없이 이렇게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를 언어화하는 경우라면 선생님은 그거를 시각화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되게 이제 프로덕티브한 사람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 군산에서 작업실에서 거의 마지막 대화에서도 제가 그 얘기를 한것 같고, 선생님이 사실은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은데, 난 절대 게으르지 않다. 근데 굉장히 게으른 것처럼 보이거나 또 때때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나, 아니면 사진에서 그런 뭐랄까 게으름은 아닌데 굉장히 관조적인 어떤 예술가, 그리고 저기 그 뭐라고 하죠? 예술 작품에 대해서 많이 생산하지 않는 예술가처럼 사람들이 편견을 갖는데 그렇진 않다. 그리고 정말로 부지런하게 엄청나게 인화 안된 사진 필름도 많고, 작업으로 그득 차 있는 세계가 민병헌의 세계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질문은 아닌데 그때 제가 많은 얘기했네요. 그 부분은 제가 정말 그좀 자신 있게 어느 정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게 제 손이 안 가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제가 누굴 시키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반복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참 이건 무식한 얘기지만 제가 혼자서 작업실에서 그 생각을 여러 번 합니다. 나, 전 세계에서 나보다 많이 한 놈이 있으면 나빠요. 네. 정말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정말 좀 과장하자면 제가 쓴 사진 인화지나 이거 다 범하면 빌딩을 몇 개 줬을 거예요. 네. 정말 정말 무식하게 정말 작업했습니다. 근데 밖에 나가면 다 노는 사람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놀죠. 하루 종일 놀아요. 그냥 저는 근데 뭐, 제 손으로 안 하면 다시 사진 한 장, 한 점이라도 나오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지껏 뭐 사진에서 뭐, 진짜 뭐 이런 말씀 드렸죠. 돈 별로 벌어본 적이 없는데, 남들은 또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냐면 사진이라는 장르가 사실은 그 미술에서 좀 그치. 좀 아, 이제 그런, 분명히 이제 그런,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실 저는 그런 거에 대한 반신도 많았어요. 좀 딴 얘기일지 모르지만 그 제가 이 스트레이트 사진 이게 전부 스트레이트 요즘은 스트레이트 사진이라는 말 자체도 뭐 지금은 쓰진 않는 시절이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사진을 처음 시작했을 때 사진의 본질이라고 했던 거 그 지금은 사진의 본질이 뭡니까? 지금 뭐 전부 다 컴퓨터 갖고 왔는데 근데 옛날에 제가 사진을 처음 배웠을 때 사진의 본질은 사진은 사실이라는 거거든요. 네. 리얼리티. 그러니까 그림은 그리는 거지만 사진은 있는 대상을 그대로 찍어서 있는 걸 그대로 재현한 그 리얼리티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리얼리티가 너무 좋았어요. 아 내가 사물을 이렇게 봐서 이렇게 재현하는구나 하는 거. 근데 그 재현이라는 게 그냥 말이 재현이지 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재현이었으면 그렇죠. 좋겠다는 거였죠. 내 속에 내가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모르니 이거를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아 내가 내 속에 이런 게 들어있었구나. 그래서 나는 대상을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렇게 느껴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거.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리얼리티라는 걸 버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디지털 사진에서 온갖, 뭐, 우리가 뭐, 지금 뭐, 자동차 하나 집어넣고 빼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뭐 네. 예.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대상은 그대로 보고, 그거를 재현을 하는데, 그러면 나는 그걸 어떻게 느껴서 어떻게 재현을 할 것이냐. 분명히 나는 얼굴이 다른 사람하고 다르듯이 내 마음속도 분명히 다른 사람하고 다를 테니, 네. 그 다른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내가 어떻게 그걸 끄집어냈는지 그게 내가 좀 궁금했던 거죠. 네. 계속 그걸 하고 싶고. 정말 정말 무식하게 했습니다. 진짜로. 제가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인데 제가 사진 작업을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게 따지고 보면 정말 지루한 작업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지루한 거를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네. 좀 이렇게 보시면 아실지 모르지만 저 지루한 거 근데 그게 너무 제가 생각해도 그냥 매일 순간이 다를 거죠. 너무 이상할 정도로 이거 지루한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40년 동안 이 작업을 했으면서도요. 제가 지금까지 인화지 값을 모릅니다. 인화지가 이게 한 통에 얼마인지를 그 인화지 값이 얼마라는 걸 아는 순간 작업을 못 하겠더라고. 아까웠어. 왜냐면 계속 찢어버려야 되는데, 얼마인지 모르지만 대충은 알죠. 근데 정확히 지금까지는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두려워요. 그 값을 알면서 그 계산을 하고 그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두렵더라고요. 뭐, 이거 한 장. 치즈 버리면 담배가 몇 가게 이거 한 장 치즈 담배가 몇 가게 누가 그런 거 작업 되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정말 무식하게 했어요.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랑 저기 우리
나 돈 좀 달라고. 옛날에 어느 갤러리 대표님이 저한테 세상에 당신같이 돈 달라는 소리 잘하는 사람 처음 봤대요. 저는 근데 그게 창피하지가 않더라고요. 왜냐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뭐 내가 무슨 학교 가서 강의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사업사진 찍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일단 돈 좀 줘야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업량이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네네. 정말.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내가 이렇게 많이 했나? 라고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의도적으로 사실은 그 사진사라든가 현대미술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이런 현장에서 아티스트하고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고 들었을 때 다른 쪽에서는 할 수 없었던 얘기들을 하려고 방향을 이렇게 설정해 왔지만 방금 하신 말씀이 사실은 이 이론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아티스트의 코멘트일 거예요. 스테이트먼트일 거예요. 뭐냐면 이 사진사를 짧게 압축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현대 사진으로 오면 사진의 역사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달라지거든요. 그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그 디지털 디바이스와 디지털 메커니즘과 그 이전인 거예요. 근데 사진에서 스트레이트 포토를 말씀하셨고 선생님은 여전히 스트레이트 포토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스트레이트 포토로서의 사진의 역사하고 회화의 역사가 대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설명하시면서 본능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진은요, 아니 회화는요, 재현을 하지만 유사성이에요. 기호학적으로 보면 닮은 거예요. 근데 사진은 선생님이 추구하는 그 리얼리티, 그리고 스트레이트 포토에서 사진의 기호학에서는 인덱스예요. 지표예요, 지표. 여기에 내가 있었고, 대상이 존재해야지만 이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오늘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문도 남고, 채취도 있고, 뭐, 비듬도 떨어졌을 겁니다. 그게 물리적인 지표성이거든요. 근데 사진은 어떤 이미지하고도 다른 게 그 지표성에 있는 거예요. 그게 리얼리티예요. 선생님이 여전히 유지해 가려고 하는 건 그 지표성인 거죠. 사진의 지표성.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 이분은 그 사진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기호학적 속성으로서의 지표성을 너무나 중요시하고 있고 그걸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어서 아는 게 아니더라도 본능적으로 알아서 사진이라는 이 매체와 장르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도달하고자 하는 미학적인 차원은 어디로 가냐면 이 지표성을 넘어서 유일무이한 이미지로서의 예술사진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로 가면 회화적인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사진적인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민병헌 사진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지표가 되는 어떤 대상이 있고 내가 그 현장에서 이 사진을 찍어야 되긴 하지만 최종 인화물에 이르렀을 때는 그 현장 사진을 내가 기록하거나 루보로 여기다가 담으려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예술성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점에서 선생님의 오늘 그 대담에서도 저는 끝에 저 사진 작업들을 좀 주목해 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건데 지금 보시면 그 저쪽 벽에 세 개의 작은 프레임으로 그 거의 동일해 보이는 어떤 피사체를 찍은 사진 있잖아요. 저게 이제 회화로 따지면 서구회화로 따지면 삼면화 같은 거예요. 트립틱 같은 건데 세 개로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리고 동일한 대상처럼 보이는데 다 다르잖아요. 근데 또 하필이면 저게 폭포인 거는 우리가 사실로 아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저 폭포를 찍은 거구나. 물이 바위를 저기 부딪혀서 바위로부터 퍼져나오는 걸 찍었구나라는 건 팩트잖아요. 근데 저기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자기가 보고 많이 뭐라고 하지 트레이닝 해놓은 이미지네이션의 범주 안에서 읽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걸 보자마자 비너스 아프로디테 조각상의 옆머리에 꼬불거리는 그런 부분이랑 거기에 베일이 이렇게 쓰여진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초창기에 에드워드 스타이켄 같은 사람들이 추구했던 회화적 사진들처럼 보였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해서 결국 입 밖에 냈지만 절대로 저는 민병헌 선생님의 사진에 그렇게 대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화의 역사 속에서 유비적인 어떤 사진을 찾아내는 건 되게 폭력적인 방식이거든요.
이 사진가가 하는 건 회화를 흉내낸다든가 사진 초창기에 그 많은 예술가들이 사진가들이 고군분투했던 나도 순수 예술을 하는 사람이야라고 하는 걸 하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사진을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은 절대 게으르지 않다. 왜냐하면 매 순간 내 앞에 보이는 폭포가 다른 폭포니까 그걸 찍어야 되니까. 그리고 저 세계는 그 중에서도 곤란의 새 순간인 거죠. 폭포와 내가 만나서 내가 느끼고 찍은 사진. 그렇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한 시간 정도 얘기하고 여러분들 말씀도 들어보고 작가분이 그 하실 얘기도 더 왔다 갔다 대화하시면 좋을 텐데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썼는데요. 지금이라도 좀 이 오늘 들으러 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꼭 작업에 연결됐다고는 지금 당장은 생각나지 않는데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거는 그죠? 그건 너무 당연한 그런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만 그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잡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전 진짜 그 잡생각의 그 연속이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제 제가 이제 이 질문에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보통 이제 사진을 한다고 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제 카메라가 이렇게 항상 좀 그 몸에 이렇게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의 그 카메라가 몸에 있는 편이 없어요. 제가 이제 뭔가를 딱 이렇게 해서 하기 전에는. 근데 그 사진이 이제 워낙 또 사진의 영역이 광범위하잖아요. 뭐 보도사진 하시는 분,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기가 어떤 종류의 사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카메라를 항상 또 갖고 다녀야 되는 분들이 있고 또 저같이 뭐 일종의 약간 이제 정말 자기중심적인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또 경우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저는 거의 이제 카메라를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카메라를 안 가지고 다니면 그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우선 힘이 안 들잖아요. 카메라가 무겁고 안 들고 다녀서 힘도 안 들 뿐더러 이렇게 그게 이제 공상이나 잡생각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이는 게 있잖아요. 사람이 눈을 뜨고 다니는데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는 것들이 그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뭐를 보지를 않더라도 그런 것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그 잡생각을 할 때, 그러니까 먼 훗날, 그게 6개월이 됐던 뭐 1년 반 뒤가 됐던 뭔가 이렇게 막 잡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그 뭐 1년 반 전에 뭐 어디를 가서 봤었든 그동안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어떤 것들이 확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아 맞아. 아 그때 그걸 내가 보고서 되게 아 이거 이렇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지 라는 게 그런 것들 그런 경험들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아 맞아 내가 이 작업을 하는데 아 이거 작업하는데 이렇게 그때 그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은 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사실 저는 요즘에 그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를 좀 하고 있어요. 예술하고 결합시켜서 근데 인간의 뇌가요 그리고 마인드가 마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는 뭐냐면 경험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보거나 심지어는 생각한 잡생각들이 경험인 거예요. 그 잡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은 일종의 생성형 AI로 따지면 데이터셋을 엄청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성형 AI가 요즘에 뭔가 그림을 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림이든 대화형 어떤 메시지를 내든
간에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대답을 이렇게 했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죠. 많아졌어요. 수준이 높아졌거든요. 근데 인간이 계속 해왔던 게 그거라는 거죠. 사실은. 그 태어나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계속 자기 안에서 이렇게 어딘가 객관적으로 쌓여있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딱 합쳐져가지고 딱 뭔가 산출물을 내놓는 거죠. 떠오르고. 근데 그걸 선생님처럼 그 다른 어떤 일들로 자기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하거나 경험이 뒤섞이거나 뭔가 이렇게 오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그러니까 오염이란 말이 나쁜 얘기가 아니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섞여가지고 분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날아가 버리는, 소실돼 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일상 경험에서는. 그런데 선생님처럼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일평생 내내 자기의 어떤 자아와 생각과 시각적 경험들이 응축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일관되게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느슨한 표현으로 잡생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분을 이루고 있는 원천적인 경험의 세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이 그 제가 참 이것이 뭐지 욕먹을 얘기인데 제가 사진 작업을 40년 이상 하고 있지만 그 음악이 주는 그런 거에 발끝도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대단히 뭐 고상한 음악을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 음악 얘기가 나오면 저는 사실 제일 기분이 좋고 제일 즐겁고 사진 얘기하는 것보다 정말 10배, 100배는 지금도 좋아요. 그리고 저한테는 음악이 없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듣는 음악이 대단히 무슨 클래식을 듣는다거나 그런 고생한 음악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저도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그게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는 이렇게 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한 적이 없는데 그 제가 동두천이라는 데 아시죠? 경기도 동두천이라는 데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시다시피 1950년대에 그 제가 어렸을 태어날 시절에 동두천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미군들이 그 주둔하던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살던 동두천의 그 집이 그 미군 부대 앞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모님이 미군 부대 앞에 살고 계셨는데 그 제가 뭐 5살, 6살 이럴 때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부터 서울에서 다녔는데 그 이모네 집을 놀러 가면 그때는 이제 미군 그 네. 저희 이제 그 기지촌이라고 하죠. 그때 나온 그 음악 소리 있잖아요. 그게 무슨 노래인지 뭐 무슨 음악인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게 너무 좋았었나 봐요. 근데 우리 형제들이 그때는 형제들이 이제 우리 형제들이 여러 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늙어서도 형제들끼리 우리가 옛날 얘기를 하면 그 어렸을 때 그 미군 부대 앞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웠대요. 다. 우리 형제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그 얘기를 해. 우리 누님도 저가 나이 한참 있는데 우리 누나도 생각만 해도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 미군 부대 앞에 그 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안 그랬거든요. 요만할 때. 네. 음악 때문에. 아니야, 그게 뭐 때문인지도 몰랐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가 좀 특이한 거예요. 아, 나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본 적은 없는데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뭐가 좋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분위기가 좋았는지 뭐가 좋았는지 그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그 들었었던 그 음악이 평생을 가는 것 같아요. 그 평생.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왜 그 소위 막 무슨 통기타 뭐 막 이런 또 시절이 70년대 막 이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통기타 그 시절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미국으로 치면 약간 좀 정황적이고 왜 박딜란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좀 그때 이제 또 뭐 월남전 뭐 우리 말도 맞아요. 이제 반전 왜 반전 뭐 이런 거 하면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그게 그렇게 흘러갔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 저는 영어도 한 마디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꼭 그 언어를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이제 그 이런 그냥 본능적으로 아마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뭐 우리가 젊었을 때는 지금은 뭐 음악도 다 이제 뭐 핸드폰으로 듣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레코드판 구하기 힘들었잖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 뭐 레코드판 산다는 하려면 뭐 그렇잖아요. 근데 막 그 좋아하는 음악을 그냥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때는 그 밥 딜란 판 같은 거는 정말 진짜 제가 제일 많이 갖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막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렇게 구해서 들었죠. 그랬는데 이제 나이가 먹다 보니까 지금도 음악은 뭐 하루도 안 듣는 날이 없어요. 작업실에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무조건 켜놓기부터 하니까. 그런데 요즘은 좀 요즘도 그냥 저는 그냥 그래서 그 태생이 동두천 그 촌놈 태생이라서 그런지 지금도 그냥 그 말하자면 서양 뽕짝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냥 미국의 그냥 그런 어떤 그 뽕짝들. 그리고 그 제가 굳이 다른 나라를 얘기하면 저는 이제 아일랜드 노래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아일랜드 음악이 좀 이렇게 들어보면 좀 깽깽거리잖아, 행행거리잖아. 그게 이제 좀 우리 좀 비슷하잖아요. 요즘은 훨씬 좀 더 이렇게 좀 약간 컨트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더 이렇게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옛날 뭐 김정구 이런 분들 아시나? 뭐 옛날 하여튼 그런 옛날 진짜 뽕짝 그러니까 옛날 진짜 서양식 뽕짝이라고 이제 그런 거를 요즘은 굉장히 많이 듣고 저는 그 제가 사실은 어렸을 때 꿈이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뭐 이런 얘기는 참 안 하는데 음악이냐 나오면 기분이 좋은데 가수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요즘 이제 듣는 걸 음악 위주로 하고 그래서 제가 작년이면 코로나 시절 끝나기 전인데 그 어떤 사람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캐나다를 갔었어요. 그 정도로 이제 제가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어떤 사람 우리나라에는 잘 안 오니까 그런 걸 알게 되면 가서 보고 일본도 가셨다고 네, 한 잔 마시고 그러니까 오로지 그걸 보기 위해서 가는 그런 그러니까 작년에 캐나다에 가서 제가 꼭 보고 싶은 가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청소년기에 좋아했던 그 가수들은 우리가 열 몇 살이라면 그 사람들은 스물 몇 살, 뭐, 서른 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지금은 이제 70대죠. 70대인데,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고, 아, 그 사람도 70 몇 살이니, 내가 이번에 안 보면 그 사람도 죽을 거고, 나도 더 오는 기회가 없겠다 싶어서 가서, 네.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아주. 그래서 지금도 음악에 대한 거는 아직도 마음속에는 한 구석에는 그 미련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딱 캐치를 사실 했었어요. 선생님 워낙 개인적으로 잘 몰랐는데도 이분하고 음악을 얘기 시작하면 관계가 굉장히 급속도로 대화가 급속도로 진전될 수 있겠다는 걸 첫 만남부터 캐치를 했거든요. 사실 오늘 저는 사진과 음악 얘기를 그러니까 듣는 것과 보는 거라는 거 이런 얘기를 좀 더 할 수 있겠다고 키워드를 설정을 했는데 시간도 부족했기도 하지만 보세요 질문이 나오니까 끝없이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저는 이때 그 음악이라는 것도 선생님한테 음악이라는 건 아까 그냥 앉아서 집에 그
그 지금 거주하시는 군산의 그 곳이 바깥은 되게 밝은데 집 안으로 들어오면 100년 전에 지은 가옥이어가지고 굉장히 음해 공간이에요. 그 일본의 문예가인 다니자키 주니치로가 쓴 그늘에 대하여라는 책이 있거든요. 꼭 여러분 아니지 책 얘기가 나왔네요. 꼭 읽어보세요. 그늘에 대하여로 국내 번역도 돼 있는데 또 아름다운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가옥의 그늘 안에 들어오면 건축적 그늘들에 대한 걸 썼는데 그런 집이에요. 근데 거기에 앉아서 하루 종일 선생님이 말하는 잡생각 내지는 공상 그리고 자신의 이미지 사전을 계속 훑어보고 있는 그게 떠올라요.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근데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청각적인 요소인 거예요. 음악인 거예요. 그 음악도 클래식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유년기 경험으로 각인되어 있는 그 소위 동두천의 팝송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뭐지? 컨트리 뮤직들인 것 같고 그리고 그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얼핏 들으면 되게 선생님의 이렇게 시각 이미지의 어떤 미학과는 결이 좀 다른 것 같아도 저는 거기서 그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아, 합쳐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굉장히 그 자기한테 집중되는 이미지. 그러니까 밥 딜런도 제가 잘은 모르지만 결국은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그 음악이 나오는 거잖아요. 전격적인 소위 팝송의 음악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인 것 같고 사실 그런 점에서 저는 저기 끝에 있는 저 사진 작품이 그러니까 여기 이번에 전시엽서로 쓰기도 했던 이 작품이 갖고 있는 독특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되게 예쁘잖아요. 예쁘고 정말 다른 사진 작품들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떤 순박함이라든가 고음, 곱다라는 한글로 말해야 될 것 같은 그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선생님이 좋아하는 음악의 느낌들하고 좀 결부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깨가 힘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제 퍼스널리티를 갖고 있는 이미지로서의 음악과 시각 이미지가 아닌가. 참고로 요즘은 밥 딜런 안 듣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밥 딜런 공연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 제가 이제 파리에서 뭐 전시를 할 텐데 우연히 알게 됐는데 프랑스에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외에 파리에서 벨기에 쪽으로 가다 보면 릴이라고 했죠. 릴이라는 데 있어. 거기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몰고 거기까지 가서 봤는데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은 아니에요. 최근 일도 아니지만 밥 딜런이 상당히 나이가 많이 먹었을 때인데 그 공연을 보고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는 거의 피천득의 인연이 떠오르네요. 만나지 말았어요. 음악으로만 알았어야 됐던 것 같은데. 근데 요즘에 음악 얘기하니까 내가 또 하나. 그 혹시 요즘 젊은 분들이니까 혹시 아니. 그 저는 진짜 요즘 음악을 또 잘 모르니까. 그 내가 걔네들 밴드 듣고서 내가 이제 한번 저기 좀 쫑을 줬는데 그 시가렛 애프터 섹스라는 그런 밴드 혹시 아시는 분? 시가렛 애프터 섹스요? 그 시가렛 애프터 섹스라는 밴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의외로 그 친구들이 잘 나가더라고. 그리고 보통 팬층이 한 20대에서 한 30대, 40대 초반까지가 제일 많더라고. 그리고 나름 또 음악계나 안다고 이렇게 내 폼 잡는 이런 애들이 야 뭐 너네 뭐 시간을 애프터 섹스 바로 뭐 이런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밴드 이름이 그렇듯이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약간 좀 인디 밴드인데 인디 밴드면서도 조금 대중성이 있는 그런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저기 얼마 전에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네 그 새로 발매하는 앨범에 제 누드 사진 하나 쓰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계약을 했어요. 잘한다. 아마 9월 전에 나온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제 음악 얘기가 나왔으니까 근데 음악하는 친구들이 또 그러니까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역설적으로 선생님 디지털 시대니까 가능한 겁니다. 선생님의 그 사진 이미지들이 구글링을 하거나 하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자연이라든가 소위 환경지는 것들이 많지만 우드 인체 사진들이 굉장히 또 아름다운 게 많아서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제가 다 봐도 섹셉터 아니 뭐라는 거야 시간을 레프터 섹스 타이틀을 만든 어떤 굉장한 그 뭐랄까 그러니까 그 그냥 뭐 섹슈얼리즘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 마이너리티도 하지 않은 오컬트도 아닌 것 같은 태도의 네. 음악인가 봐요. 찾아서 들어봐야겠어요. 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여러분 좋아하시겠어요. 감사하고 또 제 사진 남은 거 형님 얘기하셨던 거랑 좀 같이 해서 둘러보시면서 네. 정신 좀 감상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